먼저 오늘 이 자리에는 광주광역시 의사의 양동호 회장님, 그리고 광주광역시 간호사협회 김숙정 회장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도 코로나19와의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하루 1,000명을 넘어섰던 확진자가 500명대로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확진자 수가 좀처럼 안정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시 확진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일반 병원 관련 확진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1월 중 청사교회 관련 접촉자와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 감염은 전체의 30% 수준으로 하루 평균 7명 내외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께서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일반 병원 등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입니다. 특히 요양병원 등은 거동이 어렵고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아 의료진과 시설 종사자들의 높은 직업의식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는데도 일부가 이를 위반해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수많은 의료진들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1년여 가까이 현장에서 헌신하면서 힘들게 지켜냈던 광주 공동체의 안전이 소수의 부주의와 이기주의로 위협받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의료진과 종사자들 그리고 각종 시설 관리자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나 하나쯤 하는 방심이 결국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고위험시설 411개소에 대해 1대1 전담 공무원 관리제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의료진과 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집단감염 사태를 유발한 시설과 확진자 등에 대해 개인 진료비를 환수하고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시설 책임자와 위반 당사자에게 구상권과 손해배상을 포함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월 백신 접종을 앞두고 광주 정신으로 이 고비를 극복합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광주 시민, 의료진,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잘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2월이면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이 마지막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시민의 생명과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고 그 첫걸음이 각자가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병원, 종교시설 등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 관계자들과 종사자들의 각별한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2, 제3의 집단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각 분야별 협회와 단체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의사회와 광주광역시 간호사회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광주 공동체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기로 결의하고 담화문까지 발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눔과 연대로 내 가족과 이웃을 지켜내겠다는 각오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광주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주 정신입니다.
비상한 시기, 비상한 각오로 이 어려운 고비를 극복해 어르신들, 환자들, 취약계층,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광주광역시 의사의 양동호 회장님께서 담화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의료 및 요양시설의 특성상 종사자가 확진이 되면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광주시 내 요양시설과 병원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 확산 우려와 함께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광주 지역 모든 의료기관장들은 의료시설 내 방역관리체계를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하여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의료 및 요양시설 관리자 등 돌봄 영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코로나 위기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00여 광주광역시 의사회원과 9,000여 광주광역시 간호사회원 그리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모두가 광주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이 고비를 잘 넘겨 위기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평화롭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의사회원과 광주광역시 간호사회원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4일 광주광역시 의사회장 양동호. 광주광역시 간호사회장 김숙정입니다. 1월 14일 14시 기준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입니다. 1월 13일 수요일 어제 해외 입국자 1명 포함해서 31명 확진됐습니다. 오늘 목요일 현재까지는 2명 확진됐습니다. 중등도별 현황은 위중증 1명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중등증 5명입니다. 숫자가 환자들에는 약간 변동이 있지만 중등증 숫자는 이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검사 현황입니다. 어제 8,122건 검사했고요. 총 누적 검사는 38만 6,148건입니다. 그중 1,408건 양성이고 현재 2,412건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현황입니다. 1월 12일 12명 입국에서 1명 확진됐습니다. 어제 1월 13일엔 16명 입국에서 1명 확진됐습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총 가용병상 877병상 중 광주 환자 233명, 전남부 환자 144명, 타시도 46명으로 잔여병상 454명입니다. 생활치료센터 현황입니다. 광주생활치료센터는 110병상 중 76병상이고 76병상 광주 환자, 한 병상은 타시도 환자입니다. 현재 33병상 남아 있습니다. 나주 한전에 있는 호남권 생활치료센터는 84병상 중 광주 16명, 전남북 13명, 타시도 1명으로 54병상 남아 있습니다. 확진자별 세부 현황입니다. 어제 31명 발생자 중 해외 유입 1명 있었고요. 지역감염 30명인데 그중에 14명은 효정 요양병원 관련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중앙병원이 12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확진자 관련해서 자가격리 중에 확진된 1명과 또 해제전 검사 1명, 2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2명은 감염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확진된 2명은 효정요양병원 관련해서 1명, 그리고 또 1명은 감염원 불명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 오늘 해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광주 11번째 사망자입니다. 여기는 20대 환자로서 20년 동안 투석을 해왔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전남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수요일 어제. 그 다음에 12번째는 또 80대로서 저희 그 효종요양병원에서 충남 청원난 의료원에 후송되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14일 목요일 9시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장과 장례 조치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제 발생한 중앙병원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어제 1월 13일 수요일에 중앙병원 간호조무사가 먼저 확진되고 종사자하고 환자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한 결과 12명으로 12명이 확진 판정되었습니다. 총 검사 인원은 48명으로 12명이 양성이고 음성은 3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환자는 7명, 직원이 4명, 그리고 직원 가족이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방역소독을 일단 완료하였고요. 병원은 외래 일단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송 중에 있고요. 병상을 병원 내에 재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현장 진단평가는 현재 시구, 그다음에 질병청 호남센터, 감염병지원단이 합동 현장 진단평가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서 세부 조치사항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효정요양병원 관련해서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121명에 대해서는 다 후송을 완료했고 오늘 발생된 한 명에 대해서 이송 예정에 있습니다. 밀집도 완화 조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기적 검사 역시 진행할 거고요. 저희들이 15일인 내일 또 3일에 한 번씩 하는 전수 PCR 검사가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그다음에 효정병원과 해아림 요양병원에 대해서 이제 해아림 요양병원은 치료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진료가 진행되고 있고 또 효정 요양병원도 접촉자나 비접촉자가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중수본 질병청, 광산구 그리고 우리 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중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호복 착용을 잘 하고 있는지, 폐기물 처리는 잘 되고 있는지, 또 병상 배치가 기준에 맞게 되어 있는지 등을 재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TJ 열방센터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경북 상주 소재 BTJ 열방센터 방문 시민이 저희들이 중앙에서 보내준 명단 45명 중에 어제까지 40명 검사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명은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8일 목요일까지 검사를 완료하도록 행정명령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질문 내용입니다. 중앙병원에 대한 분리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앙병원 입원 환자 중 확진이 되지 않는 환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일단 동선 분리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확진자는 최대한 빨리 지금 후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후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아있는 병실에 가급적 한 명씩 분리해서 입원실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 공간으로 현재는 확진자가 완전히 나갈 때까지는 동선을 분리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병원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 병원이 감염에 취약한 이유를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특히 지금까지 생기는 요양시설 또는 병원 안에 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직원들의 어떤 외부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감염이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또 내부 안에서 대부분의 방역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환자와 그 다음에 의료인 사이에 접촉하는 점들이 굉장히 많고 또 마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그 보호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순간 그 동선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식사하는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시간 동안에 조금 노출이 될 우려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어쨌든 환자와 의료인이 끊임없이 또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라든지 간병인들과 아주 밀착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밀접 접촉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의료 종사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조심하지 않았을 때는 그 좀 어떤 감염에 좀 취약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환자분들이 저희들이 그동안 병원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어떤 면회라든지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면회를 일절 금지를 했었고 또 면회를 하더라도 이렇게 보호막이 없으면 안 하는 걸로 해서 그런 외부 접촉을 최대한 그 줄여놨습니다만은 직원들의 움직임이라든가 또 신규 환자 입원할 때 역시 저희들이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입원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환자가 입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감염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또 보호자들이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병원은 보호자의 접견이나 이런 것이 좀 차단되고 있지만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보호자들이 이제 방역수칙을 지키시겠지만 보호자들이 면회를 한다든지 병문안을 간다든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또한 감염의 요인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래 환자 또 여기를 철저하게 저희들이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앙병원이 평소 방역 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 또 광주시가 사전 점검에서 방역 미비로 적발된 병원이 있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방역 조치, 예를 들면 출입자 명부라든지 발열 체크 같은 그런 조치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 있는 병원 중에 방역 미비로 적발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근 또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시설의 그 의료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